이제 출발합니다. 저희는 리마에 4시 반에 도착을 할 예정이고 마라즈까지 갈 거예요. 풀펜 파인애플 펜 파인애플 애플 펜 50분 정도 됐어요. 앞으로 9시 반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야 해요. 지연도 안 되고 아주 정시에 잘 왔습니다. 졸려요. 이제 우리 차 타러 가고 있어요. 또 크루즈 델 소르를 타고 여기서 와라즈를 갑니다. 힘들게 버텼어요. 이제 9시 반이 다 되어 가고요. 결국 리마로 돌아올 건데 또 와라즈를 가요. 가서 고산병이나 안 걸렸으면 좋겠네. 지금까지는 딱히 고산 증세는 없었는데 오랜만에 내려왔다가 이렇게 다시 3000m 너머로 올라가는 거라서 네. 하루누수가 4000m가 넘는다던데 4000 몇? 4200인가? 올라가는 거 빡세겠다. 가서 만나요. Let's go. 지금 시간 6시. 저희는 와라즈에 도착을 했고요. 다시 좀 높아졌기 때문에 살짝 숨이 차고 추워요. 비도 좀 온 것 같고요.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요. 겨울이 됐네요. 와라즈에 있는 숙소에 들어왔고요. 저희가 엘 자칼 백패커라는 숙소에 예약을 하고 왔거든요. 분명히 공용욕실로 $17를 주고 예약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공용욕실 방이 진짜 다 차서인지 우리 전용욕실 있는 방으로 옮겨줬어요. 수건도 주고요. 나 이렇게 감동받은 거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. 어떻게 $17에 이렇게 좋은 방을 모을 수가 있지? 와, 리마 가기 싫다 갑자기. 리마 물가 생각하니까 확 가기 싫어졌어. 마즈 번화가로 나왔는데 이렇게 공연한다. 막 이렇게 사람 많을 줄 몰랐어. 여기서 막 저글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막 정신없고요. 엄청 큽니다. 생각보다 와라즈는 엄청 큰 도시예요. 저희 지금 투어사에 와 있고요. 거래야? 거래야. 거래야 데스르. 오케이. 거래. 여기서 투어를 예약을 하는데 여기 영어를 전혀 못하셔서 다 스페인어로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걸 우리가 또 다 했다? 대단하지 않아? 좀 저렴하게 한 편이에요. 딴 데에 비해서. 숙소도 50이었는데 파롱 가는 게 여기는 40. 방금 전에 저희가 마트를 갔다 왔어요. 페루 들어와가지고 숙소에 다 부엌이 없어서 좀 마트 이용 같은 걸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숙소에 부엌이 있길래 처음으로 페루 와서 마트를 갔는데 엄청 싸. 와 진짜 싸네. 정말 물가가 너무 놀랄 정도였어요. 남미 와서 뭐 나가서 사 먹어도 안 아깝다고 해서 많이 먹었는데 아니야. 사면은 더 싸. 그러니까 물론 싸지 한국에 비하면. 근데 그러니까 마트를 가면은 파스타가 하나에 1.8 $ 한 묶음에. 그럼 얼마? 그거 두 번은 먹거든. 한 500원이네, 500원. 거기다가 파스타 소스도 뭐 2 $. 참치 1,000원. 1,000원도 안 해, 이거. 2.7 $짜리야. 와. 1,000원 샵이야. 맞아.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는 오늘은 파스타를 해 먹을 거고요. 아, 맞다. 그리고 라면도 1 $씩밖에 안 해가지고 라면도 3개나 사왔어. 오케이. 맛있게 먹겠습니다.